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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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용이구나. 아, 깜짝이야. 아, 손님인 줄. 아,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야, 내 카드 내가 가져오니까 그게 뭐가 치사한 거라고 하는 거라니까. 야, 치사한 건 그렇게 치사한 게 아니지. 호영 씨랑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죠? 예, 그냥 사적으로 친해.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고용이 너를 하신 내가. 잘 될 거야. 한 번만 믿어줘. 호영아 인사, 여기 막걸리 회사 막걸리 사장님. 어저께 10병 드시고 오셨어. 아, 오늘 첫 알바생입니다. 우리 알바생이에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슈퍼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일로 와봐. 가자. 네, 뒷마당. 뒷마당에. 우와. 뒷마당에 우리 집. 와, 여기서 앉아 있는구나. 먹. 아니, 먹태 팔아야 돼가지고 먹태. 두들기는 거예요? 네. 우와, 이거 곶감인가 봐. 아, 너무 없어? 예쁘다. 와, 근데 이거 오, 이거 좋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만한 거야? 와, 맛있어요. 확실해? 네. 전 시골 출신이라서. 아, 그러네. 너무 정겹네요. 여기 엄청 이쁘지 지금. 네. 국방도 맛있다. 진짜 저기 북한강 쪽 진짜 이쁘던데. 식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아, 동네 분들이? 아. 야, 이게 진짜 네가 이제 오늘 와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야, 오늘 와서 카운터. 카운터. 네가 뭐가 좋은지 한번 골라봐봐. 이거 봐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어? 이거 물건 고르고 찾는 데만 한 2분 30초 넘게 걸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 당연히 도움이 일단 이렇게 맞으니까 카드 그거 하는 거부터 좀 배워야지. 당연히 도움 되지. 근데 카드를 하는 건 괜찮은데 네가 딱 여기, 자, 여기 써봐봐. 와. 어머, 아, 이렇게 갑자기요? 아, 가격표 보고 계산 두들기는 것부터 빨리. 이거 다 하실 거예요? 공지 아까 천 다 얼마라고 했는데. 네, 여기 이제 막 찾아봐. 이게 없잖아. 네? 또 있는 것도 있어. 오래 걸려요? 아, 죄송해요. 저 지금 버스 오는데 어떡하죠? 아, 어떡해.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전통 과자. 전병. 2,000원. 2,000원.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코너로 가. 아이스크림 코너 어딨어? 아이스크림 코너 여기 있다. 잡아봐요, 아이스크림. 정신없는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지금 뭐 사왔어? 이거 비앙코. 이거다. 비앙코, 이거. 양코. 1,500원 하고. 그 돼지바. 이거 빠니까 1,000원 할게요. 아, 뭔 소리. 이거 아, 돼지바인데. 쭈쭈바가 1,000원이지. 이 큰일 나실 분이네. 이게 사냥이랑 쭈쭈바가 1,000원이고 이거 반은 800원. 그럼 다 합해서 1,800원입니다. 네, 1,800원. 1,800원 빨리 결제해드릴게요. 네. 이거를 보자. 넣고 1,800원. 그렇지. 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죄송한데요. 이거 안 살래요. 취소. 취소해주세요. 취소할래. 가요? 예, 취소해주세요. 네. 아, 네.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취소. 이전 카드 넣고. 그리고 아까 얼마 눌렀어? 판매 금액. 아,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지. 취소를 누르고. 그렇지. 취소. 야, 똑똑해. 잘하네. 그다음에. 아, 취소를 먼저 누르는 거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넣어야죠. 어? 취소되었습니다. 뭐 한 다음에 눌렀어? 이렇게 하면 취소됐어요.
너 알바 해봤구나. 아. 저 이거 큰 거는 할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마한 건 안 해봤어. 오, 해봤구나. 됐어, 됐어. 아, 야, 좋아. 넌 딱이야, 여기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좋아, 이것만. 그래, 이것만 하면 돼. 주머니가, 아, 주머니 있다. 주머니도 있지. 목이 좀 긴가? 그 정도지. 줄이는 게 없네. 여기서 줄여야 되네. 묶어주세요. 머리 좀 빼봐. 저기 갈 수 있다. 목 졸릴 수 있다. 일단 크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두껍다 가지. 어, 보영 미안한데 죽어 졸이겠어. 다 했어. 알바 첫날인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간장. 간장. 간장이요. 진간장. 하나 남았네. 어. 큰 거 작은 거요? 중간 거? 큰 거요? 네. 어, 요거 붙어 있네. 큰 거? 큰 건 9,500원이요. 오, 금방 찾았어. 맞죠, 9,500원. 간장 큰 거. 응. 손실로 주실 텐데.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썼어요. 아, 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아르바이트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건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건데? 제가 의외로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이돌을 잘 모르거든요. 아,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전화 관계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드롭톡이잖아요. 근데 간단한가요? 나도 이게 근데 스위트는 그냥 기본으로 갑시다. 아, 오케이. 천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오빠 이거 2,000원 같아요. 어? 어? 아, 이거 2,000원인 것 같아. 어? 2,000원 스위트 그게, 아, 나 스위트 어저께부터 그냥 1,000원에 팔았어. 기본,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고 이 뚱뚱한 건 2,000원. 어? 그지? 뚱뚱한 내가 하면서도 2,000원.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린 부분이었거든. 그 저게 사장님 뚱뚱한 거 2,000원이에요. 그지? 뚱뚱이는 그러지. 뚱뚱이는 네. 2,000원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게 700원이니까 얘가 1,000원이고 이 얘가 2,000원. 그렇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헐, 눈오리 파네? 야, 너 이거 어딨나? 이거 파네. 눈오리 이거 얼마나? 그거 뭐예요? 그건 뭘까? 그게 뭐야? 눈 만드는... 눈 만드는 어? 거. 어, 이거 오리! 어, 이런 게 있었네? 어, 이거 안 써봤는데 이거 궁금했었는데.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내가 봐도 그거 1,000원 받으면 될 거 같죠? 아니야, 너무 비싸? 아,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눈오리... 이 인터넷에서 3,000원이네. 큰일 날 뻔했네. 아이,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2,500원에 2,500원. 아, 저희까지는 1,000원인 거죠? 어? 저희까지는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2,000원만 해, 2,000원. 와, 이거 엄청나다. 돼지밥밥 두 개. 800원, 대박이다. 비앙코 1,500원, 제크 1,500원, 콜라 1,200원, 뽀로로 젤리, 짱쇼유 700원, 11,000원, 11,000원,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거.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와, 기가 막히네. 야, 이거. 야, 이거 네가 집에 갈 때 하나 가져가야겠다, 이거. 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거네, 이거. 야. 홍삼 캔디. 아, 홍삼 캔디 5,000원. 누룽지 2,500원. 나도 좀 가르쳐줘. 너 가면 내가 해야 되는데. 오빠 이런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판은 다 이런 꽉 종류예요. 아~ 그냥 다. 그래서 봉지를 따로 적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 맛동산만 따로 있는 거고 전통과자. 야, 전통과자는 다 얘네들 다 전통과자구나. 튀김건빵, 깨소미 이런 애들. 바나나 얼마예요? 바나나 7,500원 받았네? 반은 뭐 한 4,000원 받았네. 저 호빵은 파츠는 700원이고 나머지 피자 이런 애들은 1,000원인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전병 아까 있습니다. 5,000원이랑 전병 2,000원에서 7,000원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 그래도 한 명 더 왔다고 해. 그래도 좀 이게 여유가 있네. 그래요? 어르신 뭐 필요한 거 있으셔서 오셨나?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커피요. 아, 커피? 자판기? 네. 요거 자판기 있잖아. 여기 보면 동전이 있어. 아. 요 드릴 거예요. 네. 어르신 이거 조금 뜨거워가지고 조심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진짜? 아, 어디 가셨어요? 어. 따님분 집에 가셨대요. 어. 저희가 조금 있어요.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이 사람은 좀 적어줘야 돼. 눈방은 네가 써. 아우, 눈물이 안 되고, 눈물이 안 돼. 눈물이 안 돼. 적어드릴까요? 제가 적어드릴까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알바가 왔네. 아, 고용이 정말. 연봉 협상해야 된다, 진짜. 12시 50분. 여기부터 드릴까요? 맛있겠다!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너무 맛있었는데요? 한참 가서 시내 가서 소금 다 드릴게요. 이거 혹시 그 게 껍질 여기다 주세요. 역시 박보영이. 어떡해. 좋아. 고정이가 아주 좋아. 아이, 잘해요, 참. 토트넘 구단주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손흥민을 가졌을 때의 마음이 저런 마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갈까? 점심 먹으러 왔는데. 아, 식사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어머니 가방 한번 열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알바하러 왔어요. 박보영. 라면 드실. 저거. 네. 네 개요? 통일하시죠. 감사합니다. 라면 네 개요? 아빠.
안주? 과자 먹어. 과자 사다 과자 갖다 줘. 아무거나 맛있는 거 가져와. 연한 거? 연한 거 가져올게. 아니 여기. 내가 갖고 간 김밥 있어 있어 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게 없어가지고. 아. 어 이거 괜찮아요. 그건 조금 딱딱하고 네. 이거는 안 딱딱해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잘 녹아요. 뭐 드리냐 어머님 뭐 라면이라도 끓여 뭐 해드려나? 예. 뭐 국물이라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아 야 인성아 아까 그 드 미역국 그거 드릴까? 아 어 어르신들. 해산물을 꼭 가져 먹읍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 봐줘. 먹으면 두 개 먹어야지. 아이 여 국물 준대 하나만 해. 뭘 줘? 아이 그 있는 거 드리는 거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영아 이거 한 번만. 이거 미역국이라도 드세요. 이거 부드러워서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날마다 와요 그럼. 네. 내일도 오세요. 이제 오면 날마다 와. 있지만. 우리가 그래 되면 그런가 보다고. 내가 먹었지. 아이 뭐 이렇게 떨떠진 데가 시간 보내다 들어가야지 그럼 뭐. 아 맛소리. 이것도 왔다고. 그 데리고 온 사람 또 웃기는 사람 하나 같이 와 가지 않지. 주책도 어쩌다 사자. 맞지? 이거 국물 어떠세요 어머니? 이거 제가 한 건데 국물. 미역국 네. 괜찮아요? 아, 진짜요. 맛있어요. 아, 이렇게 응도 먹어. 이거 들깨 좀 넣어가지고 좀 했는데. 맛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니 세 분은 진짜 오래된 사이시겠어요. 뭐야 오래됐어. 그리고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맨날 짝꿍 소리도 맨날 들어요. 아 특히 두 분이 더 자주. 그러니까 우리 제 별 먹을 진 사람들 있어요. 형님이 짹짹이야. 짹짹이? 짹짹이요? 까불이. 아 짹짹이 까불이에요? 별 먹을 때 이렇게 지어놨다. 아. 아니 어떻게 어떤 모습이었길래 까불이라는 별명이? 쉽지 않. 그 짹짹이는 어떻게 짹짹이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뭘 저거 말해? 틴퉁아리죠. 응? 죽어 실린 말하면 예. 쭈아지거든. 틴퉁아리는 죽으면 이렇게 짹짹이라고. 그럼 선생님은 뒤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별명은 너무 까불었어요. 아, 뒤에 관광차 타면 그 친구 까불어서 까불이야. 아, 관광차에 타시면? 암양차 타면 제일 짜요. 네, 나와서 안 전화 걸어가지고 한잔해요. 해요? 아이, 진짜 까불이래. 술 시간 먹지도 않는다. 아, 그래요? 술 안 드세요? 잘하고 싶은 일상이야. 안 싸워요, 안 싸워. 원래 피투가리 먹는 사람이 하나. 안 드세요. 몰랐어 이제 피투가리 먹어. 핀퉁아리 말라네. 아침에 눈에서 핀퉁아리 하면 안 돼. 잔 하나 드릴까요? 술 못 드신대요. 아. 옛날부터 맛소고 해드리려고. 말까만 싫어. 아 맛소다. 맛소? 그럼 다 먹었니? 술 다 먹었어 이거는 없잖아. 야 한 잔 술엔 눈물 난대. 아니야 더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지금 좀 들어봐. 뭐야 인생에 살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사냐? 앞으로 20년. 20년 살다 많이 산다 야. 야, 아니 나는 사람 일에서 대해서는 몰라. 나 말고 지는 먹지 마. 얘기 언니 참 돼. 얘기 안 해. 나이가 누구냐고 그래. 괜찮아. 오늘 가면 내일은 저녁 때 와서 술 마시자. 술 마시자고? 가니까.
아, 그러면 어르신은 소맥은 안주를 뭘 드릴까? 뭐예요? 소주값? 소주값하고 이거 아 과자 과자값만 받을게요 저희. 아니야. 에이, 내일 와서 내일 내일 와서 그러면 사시는 주시는 걸. 소주값 얼마인지 제가 다 받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요 받아. 그럼 받을게요. 받아요 받아. 네네. 미친 장사 하지 말고. 네네. 받아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예. 전화 온다, 고영아. 네, 여보세요, 슈퍼입니다. 네.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얘기할게요. 먹게 좀 까놨어. 이건 봐. 초코파이. 왜? 사러 오신. 누가? 하얀 패딩 입으신 어머니. TV 안 나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준비해뒀어요. 아, 되게 싫으시다고? TV? 네. 누가 또 오면? 저분이야? 어머니 초코파이? 초코파이? 어머니 초코파이요? 아, 알았어. 얼마였어? 4,500원이니까 5,500원 드림. 어머니 여기 5,500원.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고용이는 한 몇 년 있었던 애처럼 이렇게. 참나. 전 알바를 많이 해봐서 그래요. 너 여기 사장님 원래 알던 사이니? 너는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아. 쉐프 가져가시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뜨겁다, 조심해. 맛있겠네. 아이고, 우리 고용이. 알바 봐봐. 이거 감사합니다. 자, 조사장. 수고했어, 조사장.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앞으로 고생하십시오.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용이 오랜만에 보는데 일만 시키고 말이야. 고용이 너무 일만 시켰네. 그러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또 당면이 들어갔네. 아이고야.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미역국도 맛있었는데. 다행이다. 아. 우리가 아까 그 어르신들이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약간 이런 거 아시죠? 손디기 이런 거 팔고 떡볶이 팔고 이런 거 팔잖아요 문구랑.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모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모가 저한테 나 떡볶이 팔 동안 이거 좀 봐줄래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거 빼가 그냥... 이모 저거 얼마예요? 300원. 300원. 넌 경험이 있었구나. 괜찮아. 야 우리가 널 정확하게 봤잖아. 넌 잘했어. 대단했어. 아 어쩐지 이게 태가 다르네. 정말 다르더라 너. 쉴 때 저 형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거든요. 난리 났겠네. 뭐 마스크를 다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손님들이 저한테 자꾸 박보영 씨 닮았다고. 박보영 씨. 야 너 전화번호 좀 많이 받았겠는데? 그치?
야, 목소리를 아니, 내면 알지. 왔어요. 그걸 왜 몰라. 목소리를 내면 알아서 카운터를 처음에 보다가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은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야. 그리고 형부가 맨날 이렇게 같이 썼기 때문에 알거든. 그리고 거의 저는 막 얼음 담고 막 설거지하고 이런 제일 안쪽에다가 아, 너가 그래도 설거지가 기계처럼 했구나. 설거지를 아, 기계처럼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저는 예전에 갑자기 막 뭐가 막 들어와요. 너무 어려운 음료관. 그러면 이제 하나 하고 티 안 나게 계속. 맞아. 봐야 돼 근데. 응. 말 안 했는데 저도 화투니까 화 진짜 많이 내시고. 아 화도 내. 예. 네, 그럼 네. 욕도 먹었어? 예. 네, 다만 그리고 제가 아 그. 너 욕 먹었어? 다만도. 가만안도. 가만안도. 어디야 가만안도. 수원. 근데 그건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멀다. 오빠 아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뭐 담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더라고 뭐 이름 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아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담아드리겠습니다. 로 해야 되는구나. 어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그치. 담아드리겠습니다 할 때 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렇지. 하시는 어, 지혜다, 게 지혜. 더 나은데 근데 어차피 그런 사람은 오늘 그날 기분이 나쁜 거야. 안 좋으시니까.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맘대로? 그럴 수 있어. 내가 담아달라고 그랬어? 아 그렇게 나아지가 않아. 어차피 그분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아 진짜. 아니 제가 오빠랑 같이 그걸 했었잖아요. 영화? 네. 근데 오빠가 생각보다 되게 약간 차갑다고 느껴진 거예요, 촬영하면서. 제가 그때 19살이었는데 여배우 무슨 여배우예요, 그냥 애기지. 근데 아, 맞아, 19이었구나. 19살이었어요. 근데 혜연이 오빠가 그래도 우리 현장이 여배우니까 아침에 첫 씬 부르지 말고 나를 불러라. 이거를 막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항상 티를 안 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맞아, 사실 뭐 이게 좀 고민인데 이게 좀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 처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더니 한 하루 지나서 야 내가 밤새 생각을 아 오빠도 보여지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차가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여리고 아니 그냥 진짜 많이 해주신 스타일이잖아요. 여리다기보다는 그냥 내성적인 거지. 근데 진짜 약간 그랬어요. 오빠는 진짜 어려웠는데 저건 진짜 어려웠어서 왜냐면 막 민성이가 어떻게 저기 작품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되게 막 힘들었었을 때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나무를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오빠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나약하고 왜 이렇게 심지가 사람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럴까요? 이랬는데 오빠가 저 나무가 얼마나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저보단 진짜 오래됐겠죠. 이랬는데 야 제가 얼마나 땅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겠니. 저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는데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만. 저한테는 진짜 컸었어요. 근데 진짜로 아이고. 저 일기 맨날 쓰거든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해. 나는 20살 때 회사 앞에서 택시 타고 가는 태연이 형한테 인사를 드렸었거든. 태연이 형이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완전 정점을 찍고 있었었고. 사랑해. 노래 한번 들어야 되나요? 그때 조인성 생각하며 그때 차태연이 아니라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되게 다정하게 어 인성아 뭐 술 한잔 마시자 했는데 정말 전화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20살이었었어? 예, 예. 어머 세월이 많이 흘렀다. 46살인데 혹시 우리 얘기가 낫단 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어, 나 굉장히 조심한다. 아니야. 야 같이 늙어가는 사이 그러지 말자. 아 나 보영이 나이 먹는 걸 몰라. 19에 19에 제가 오빠를 만나서 와 무서워? 그래가지고 초반에 오빠 두 분이서 한다고 전화 왔었을 때 난 나갈 수밖에 없겠다. 미안해. 그러고 보니 보영이가 첫 스타트를 끊어줬네. 시청률은 아마 이게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니까 그래. 파이팅 하세요. 맞아. 저는 갑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는 갑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주 오늘. 내일도 고생하세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 밥 먹고 자야겠다 이제. 잘했다. 조심히 가고. 네. 빠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 저도 재밌었습니다. 안녕 까미. 잘 있어. 저희는 까미인지. 내일 알바님 검둥이. 잘 부탁해. 이름이 많다. 갈게요. 빠이. 들어가. 내일도 힘내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파이팅. 잘 자. 감사합니다. 5,000원 네? 5,000원 네? 5,000원 아 이거요? 이거 5,000원이에요? 5,000원? 현금 왜? 5,000원? 10,000원이에요? 네 2개 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18,000원? 아, 아이고 어? 장부? 어디? 어디지? 은성? 어디에요? 안경이나 적어줄게 잠시만요 이게 단데? 이건가? 너무 크잖아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커?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성이 형이에요? 머리 쓰고 있는 사람 인성이 형이야? 머리 쓰고. 얘는 무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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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맞구나.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 지금 전 전쟁이. 야 한바탕 지금. 저기 이거 아니, 되게 작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그냥 죽어나신다고. 안 미워. 집에 가. 어저 맞아 맞아. 내 쫓아도 소용 없어. 또 들어올 거니까. 우리 어떤 사이였어요? 내가 그쪽을 되게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나와.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미안해. 기억 못해서.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공감해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맞구나.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 지금 전쟁이었어. 한바탕 지금. 야, 있네. 되게 작지? 저기 이거 아니 되게 작지?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일로 와봐 일단 짐을 니네는 방을 지금 못 풀어 그러니까 방을 못 방을 보니까 방을 못 풀어요? 방을 못 보니까 아 짐을 진짜 앞 안쪽에 무슨 방이 있어 거기다 대충 있어요? 짐을 싸놓고 다시 나와 알았지? 저 안쪽에 쭉 네. 들어가 봐 우빈아 이게 아니, 작게 하는 거야? 저 속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 작게 하는 거지 우리 사이즈 어? 사업이 커지셨네요 어, 우빈이 네가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 형님. 작게 했어 소규모지 이 정도면 아니 구멍가게지 구멍가게야 작게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광수야 이거 형 잠깐 문 닫아야 되는 거 같은데 정육 어떻게 할 거냐고 정육이 왜 있어 나 지금까지 정육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야 일단 일로 와 아니 잠깐만 와서 지금 일할 복장으로 다 가라 이런 아니 이거 지금 뭐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일할 오케이 아니 오랜만에 테레비 나온다고 아, 지금 그런 거 싫은 거 테레비가 뭐냐 테레비 야 네 선전 많이 나오더라 아니 뭐 야.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잘못된 거 같지 옷들 갖다 놓고 바로 나와 시간이 없어 참. 아니 이렇게 시작이야? 뭐 근황 이런 거 안 물어봐? 아니, 그 아니 나는 그렇다고 쳐도 너 아니 이게 지금 되니? 이거 옷이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형 지금 제 복장이 약간 부끄러운데요?
제스로. 아, 너는 그렇게 입어야지. 너 어쩔 수 없었어. 너 그렇게 입어야 돼. 뭐 해볼게. 아니 근데 너무 큰데? 괜찮아. 고기를 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고기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기 앞치마. 응? 앞치마. 앞치마. 아 앞치마. 어머나. 이거 어머나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잘 됐네. 이거 어머님 누가 해주신 거예요? 네. 어이구 대박이다. 요거는 사장님. 그러네. 이거는 알바생? 요거는 알바생. 어쩌다 아, 알바생. 아니 게스트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저기 알바생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알바생도 저기 있잖아요. 설명이나 있어가지고 저기 한 줄로 오잖아. 안녕하세요. 얘네들 입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가 말한 알바생은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얘는.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저도 잘 모르. 이제 막 데뷔한 친구들이라. 저희 3인조. 어, 3인조 보이그룹. 보이그룹. 세상에 제 아이돌 세워. 네, 아이돌 아이돌. 참 미국에서 인기 많죠 아이돌. 이 친구들. 네, 아이돌인데. BTS인가? 네, 아 BTS를 노리고 이제 BTS 이기려고 만든 BBS. BBS. 이게 뭐 이거 뭐예요? 바로요? 잠깐만 이거 그럼. 잠깐만 너 그럼 위에. 어 BBS 사장님이세요? 내가 사장이야. 아 맞네. 어, BBS. 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BTS를 이기려온 대항마. BTS의 대항마 BBS. 뭐 약간 임명식 같은. 귀여운데. 어, 나 뭐 여기서 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따뜻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입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집대로 왜? 어떻게 잠깐만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주소가. 아니 뭐 아침 형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고 손님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고.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우리 시간 있을 때. 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만 살짝 보관해놓긴 해야 될 것 같아. 랩이 여기 있구만. 샴푸. 아 위치? 네, 가끔 이렇게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요. 무조건 손님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하실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기 보실 거예요? 고기 뭐 드릴까요? 생고기? 생고기 잘라야지. 미쳤는데. 잘라야 돼. 그 다 생고기예요? 네. 엄청 많네.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네? 이걸 어떻게 드려요? 아 여기 내 등심. 진짜 등심. 이게 등심이야? 이게 지금 등심이지. 등심이지. 이거 내가 해놓을게 몇 개. 폭풍 같은 등심과의 싸움. 잠깐 이거 생고기 맞는 거지?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서요. 맞으시대요? 어 이거 아까 생고기라고 그랬는데 이거 민성아 너 아까 생고기 있었냐? 네 다 썼냐? 그 생고기는 그건 그만큼밖에 안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아 그럼 다 쓴 그게 거네. 벌써 다 팔렸어요? 어 아, 아까 생고기 다 했지. 어, 생고기 와봐봐 봐봐봐 네, 어, 갈게 어, 어. 나는 이, 우리가 지금 이걸로 생고기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가 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지.
뭔지 이거 등심인데 이건? 아, 그건 등심이잖아. 우리 아까 들어온 생고기는 다 나갔다고 하고요. 지금 없는 거 같아요. 못 찾겠어요. 죄송해요. 삼겹살 이쪽으로. 삼겹살 이건 너무 두껍고 이건 너무 얇거든요. 그럼 어떻게? 근데 썰어줄 수 있어요? 연탄불이 구워 먹을 거라. 너무 두꺼워요? 응, 가요. 너무 두꺼워요. 그거보다 좀 얇게 못 썰어주나? 돈으로 썰어. 거기. 쓸 수 없어요? 요거, 요거 써달아 볼까요? 응, 저거보다 조금 얇게. 응, 요거 한번. 얇게. 그거 3만 원 하지만 썰어주세요. 네네. 이게 이 정도가 2만 8천, 2만 원? 그러면 뭉탱이로 잘라서 뭉탱이로 잘라. 올려.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8. 조금만 더 자르면 되겠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썰어드리면 되겠네. 외제사 사장, 누가 사장이야? 여기. 저희가 정육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정육을 정육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 다른 거 사고 올게요. 네. 뭐 드릴까요? 아니, 번개탄을 찾는데. 번개탄이요? 번개탄 밖에 있었어. 밖에 있어요? 밖에 10개 나왔다고. 10개? 응.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 번개탄이에요. 여기 시설을 누가 합니다. 연탄 피우는 번개탄. 어머니, 번개탄 어머니. 어머니 아까 혹시 번개탄 찾으셨나? 아니 아니. 아 번개탄? 잠깐만. 네. 아까 어머니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는데? 아 이거 어머니 아니... 이거 번개탄 이거 아닌 거죠? 얘 뭐 비닐이 없었지야. 하얗게? 왜 하얗게지? 어머니, 이거예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못 찾겠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시키네. 오늘 뭐 잔치 하시나 봐요? 아들이 와서 네. 연탄 그 식구래다. 그래서 번개탄 찾으시는구나. 어. 이건 안 쏠리냐? 안 썰린 건 그냥. 그러면 여기서 얇게 하나 더 쓸게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려고? 이건 또 팔아야죠 뭐. 저희가 이따 먹든가. 어. 3만 원. 아, 번개탄 못 찾겠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 다른 데서 사오라 했어. 아, 저기 그래갖고. 창고까지 가봤는데 없어 없어. 몰라, 1년에 몇 사람이 불나나. 번개탄을? 번개탄을, 연탄 안 띵. 그래서 그런가? 아, 그러셨구나. 이거 아까 3만 원이었지? 네, 아니, 3만 원. 맞지?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요. 최대한 얇게 썬다고 썰었는데 됐으려나 모르겠네. 보니까 부드럽네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먹을만 하지. 맛있지? 아. 드셔보세요 형님. 아이고 이게 맛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형 원샷을 때렸어요? 많이 힘들었어? 아니, 들어가자마자 힘들... 그냥 뻗어서 자야 될 것 같아. 힘들었어. 내일 없어지는 거 아니죠 형? 늦었는데. 엄청나다. 진짜 아, 뭐가 많어. 야 맛있다. 네. 이거 없는
좀 간단한데 집게? 집게가 보였어요? 집게. 와 진짜 맛있다. 형님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네 수요. 진짜 부드럽다. 김치가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젓갈하고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우리 밥 안에 보셨던 그런 거 안 들어가. 원래. 나 이거 진짜 생각날 것 같아요. 나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아, 맛있지. 톡톡 터지는 느낌이 좋지. 맞아요. 느낌이 귀여워요. 아니 그 우리 생선 식감도 너무 좋고. 네. 아, 아 형 맛있네요. 아, 아. 아. 오랜만에 놀러 온 것 같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놀러 온 느낌. 놀러 가도 좀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약간 노곤노곤함. 네, 저녁에. 조금? 그치, 조금은 아니었죠. 그때 분명히 1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 죽어도 이거는 아, 이거는 아니다. 근데 왜 다시 와 있지? 아니 진짜로 아까 해보니까 중간에 침 맞으러 충분히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까먹고 망각했어. 이게 흡사 그런 건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둘째 나한테 그런다고더라고. 첫째 낳고 그렇게 아프던 근데 둘째 나한테 또 까먹는데 그러면서 아이 낳으면서 생각한다고더라고. 아 맞아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그거랑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태현이 형이 제일 바빴어. 맞아요. 동해번 쪽 서해번 쪽. 맞아요. 사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군만두 정육 이런 거 형 없으면 아예.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카운터도 모르는 거 형한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카운터를 금방 하네. 그건 진짜 대단해, 역시. 광수야. 네, 일당 100했어. 민이가 너 거기서 했잖아. 그러면 줄이 계속 줄지가 않아. 거기다 우빈이가 또 할 줄 아니까 얘가 빠지면 우빈이가 해주고 이게 되더라고 유기적으로. 그 좀 밀리면 우빈이랑 이제 한 명이 상의하면, 모두 담고 이거 하니까. 그러면 내일은 태현이 형이 그냥 정육을 맡아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얘네가 안방을 맡아주니까 충분하지. 네, 충분할 것 내일은 주환이가 저거 한다 해본다고 하지 않았냐? 새우튀김? 하려면 하는데요. 튀김기가 있긴 있더라고. 아 판매용으로? 우리 먹는 거 말고? 건어물을 빼고 네가 아예 튀김을 맡아버리면. 오징어는 형 근데 많이 주문도 안 할 뿐더러 너무 오래 걸리지. 새우튀김 가능해요. 새우튀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새우가 있다고. 아니 새우는 금방 해. 오히려 반죽 튀김가루 붙여서 그냥 넣기만 하면 끝나. 오징어 튀기면 안 되죠? 오징어는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생물로 해야 되구나. 오징어 많은데. 오징어 있잖아. 오징어 있잖아. 아니야. 아니 쟤는 물고기지. 이건 물고기지. 물고기. 광수가 그게 대가리가 물고기였나? 시작해요. 상체가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였고 하체가 형 그래서 대가리라는 표현은 좀 아니 생선은 대가리야. 아니, 생선 맞는데. 대가리. 아니 그건 아니야. 생선 대가리 대가리로는 어떻게 그러면? 물어 상체, 그래. 상체가 생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선 상체가 어딨어? 오징어는 아니었잖아 생선. 이건 왜 이래? 아 자꾸 뭔가 헷갈려. 뭐가 헷갈려? 오징어 등장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오징어 인간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생선이었잖아. 응. 몇 시야 지금? 아홉 시 열 시 그렇지. 튀김 한번 미리 좀 해봐야 되고. 새우가 여기 있어. 어우 일단 하나만 꺼내잖아. 하나도 엄청 많은데? 많아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형 얼마예요? 새우튀김 얼마라고요? 4,000원. 4,000원. 6마리. 시킬래요? 시킬래요? 네? 강매야? 바꿔? 네. 부담되지? 응? 부담되지? 아니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 형수야. 네, 형. 오. 라면 두 개 먼저 왔습니다. 잠시만요. 뜨거워서. 뭔가. 이다. 네, 네, 다 됐어요. 됐다. 혹시 앞접시 있어요? 응, 앞접시 드릴게요. 세 개만 주세요. 어, 왜? 네 개 안 하고? 4개 4개 주세요. 나중에 따로 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네, 4개 주세요. 아이씨. 우리 형이 예고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고편? 편집용으로. 그런 거 항상 갈등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갈등? 예. 김우빈 너 왜 그래?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 거. 정신 안 차려? 아, 제가 나갔다 올게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새우튀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튀김 먹어볼게. 녹음하래? 네. 튀김 어때? 네, 먹어보려고요. 안 먹었어? 튀김 지금 처음 주문한 거예요. 부담스럽게 다 같이 쳐다봐요. 다 같이 쳐다보는 거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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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제발! 비주얼이 좋네요. 튀김. 제발! 아니요, 근데 비주얼이 좋네요. 맛있네. 맛있어요. 잘한. 네. 좋아요. 카레 향 나요? 약간 나죠? 어. 별로예요? 아, 맛있어요. 별로예요? 새우튀김 하나 줘요? 새우튀김 하나 줘요? 터졌다. 새우튀김 하나 더 나왔어. 뭐 시키셨어요?
확실히 메뉴판이 좀 화려하니까 눈이 가긴 가요. 아 그래? 아 그 주방장 추천이라고 써놨거든요. 어떤 걸? 새우튀김. 새우튀김. 그래서 웬만하면 시키실 거예요. 다들 술 먹자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면 네. 어디 드릴까요? 어 뜨거워요. 제가 아니,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어떤 맥? 막 이래. 맛만 들어가고. 아? 내일 좀 열리고 중간에 생각하다 슈퍼가 커. 새우튀김 김수환 씨가 하셨어요? 네네.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새우튀김? 진짜 맛있게 드세요. 새우튀김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새우튀김 지금 완전 맛있대요. 아 진짜 맛있네. 뭔가 하나 더 먹어도 있어. 아 가시지? 하나 더 먹어? 응. 새우튀김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새우튀김 하나 주세요. 네? 네? 새우튀김 하나 더. 네. 와, 이 양념장 뭐예요? 그거 저 찍어 먹을 거. 오, 범상치 않은데? 비빔밥. Yes. Come on. 하나 둘 셋. 좀 시키자. 잘 익었네. 잘 익었어. 야. 너무 퍼지지도 않고 다 쫄깃쫄깃하게 잘 익었다. 닭 선택이 좋았는데? 와, 형 제대로인데요? 이거 가게에서 파는 비주얼 아니에요? 대박이다. 못하는 게 없다. 이거 못하는 게 없네. 아, 이거 아는 거지.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건 뭐냐? 진짜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어, 땡큐. 어서 먹어. 닭다리. 아, 잘 먹겠습니다. 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추랑 딱 싸서. 어, 부추장님. 부추 싸서 이걸 찍어서 먹는 거예요? 찍어 먹어. 허허, 이거 참. 이거 참. 와,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와, 다 너무 맛있다. 평소에 잘 만들었다.
이건 뭐야? 고추기 군밥. 맛있죠? 다리요? 아니 한 마리. 다리는 너무 다리. 다리는 이거 하나다. 뭐 특별한 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없어. 밥에다가 부추 이렇게 쫑쫑쫑 썰어서 넣고 참기름에 그냥 고추장 끝. 와, 와, 이게 뭐야? 와, 다 너무 맛있다. 아니 주원이 형 요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형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근데 이거 생각.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야. 아니 그 이렇게 맛있는 거 할 줄 아시면서 우리 여행 갔을 때 이성이 혼자 시키신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한번 해드려요. 내일. 내일은 다들 가니까. 야, 아, 저희 내일 갈 수 있어요? 가야지. 진짜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보자. 형. 너.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아니 나도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아니 내일 저녁은 가죠. 야. 나 진짜 스케줄만 아니면 무조건 있지. 월요일 날? 형 아까 시간 괜찮다고. 너 꼭 그러더라. 침을 뱉더라. 너 꼭 그러더라. 지금 약간 뾰족한 닭배 발생. 가래채 우리 집인가 봐. 진짜? 가래채 진짜 맛있다. 너 안 먹어봤지? 네. 안 뜨거워요? 일단 만져. 이거 남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핫도그 맛도 나는 것 같고 핫도그 맛이 나는 것 같고. 경사, 너 안 먹어봤지? 네. 뜨거울 수 있어? 원하? 원하? 맛있어? 아, 더 마저 먹어. 이거 뭐 어떻게 해냈는데? 뭘 뭐 팔든지 뭐. 아 진짜 그 정도야? 진짜 SNS에서라도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될 것 같아? 네. 그럼 네가 좀 투자해 줄래? 왜 눈을 깔아? 천천히 얘기하시오. 천천히 얘기해? 왜 금전적인 건 좀 천천히 얘기해. 알았어 알았어. 자기 전에 얘기하시오. 알았어 자기 전에 얘기해. 그래도 와 아니 뭐 정리까지 했어. 알바 살바 알바 어? 알바 알바 습관 몸에 배어져 있는 거야. 아이고야 고맙다 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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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노래방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태원 씨 지금 좀 해놔야겠다, 그죠? 좋죠, 좋죠. 손 상하시니까. 단상 없나?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저희는 사이즈는 이게 너무나 작고 이게 누가 올리고 있는 건데. 나는 또 난 완전 지금 알죠? 너무 높아. 왜 귀여운데? 표현들을 왜... 배우분들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다. 이거 그럼 아무튼 저기 붙여놓으면 되죠? 네네. 여기? 거의 알 것 같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 응?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 어서 오세요. 딸기. 우리 딸이 딸기가 먹고 싶다간데. 그러면 여기만한 딸기가 또 없지. 여기가 제일 좋아. 아, 여기만한 게 없어. 그래서 맛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들고 가시게? 네, 차 있어. 아 그럼 이거. 제가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괜찮으시니까. 조심히 가세요.
따님이 좋아하시겠다. 삼겹살에 딸기. 우와, 맛있겠다. 아, 들어가세요. 네, 감사해요. 아, 진짜 따뜻해졌네요, 저. 네, 원룸이 많이 따뜻해. 여기 뒷자리 괜찮으세요?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뭐. 아이고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오,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어, 어. 아니, 어디, 저기. 주방에 어디? 저기. 받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받아드릴게요. 아유, 고생했어요, 여기. 여기까지 되게 오랜만이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참아내는 게 진짜 프로입니다. 아, 형 좋다. 아우, 진짜 고소해. 와. 맛이 틀리네, 맛이 틀려. 아주 환상적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커?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이게. 여기는 저는, 박효준이라고 했죠, 아, 형.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 이거. 인성이 뭐 하나? 아, 사장님 오셨어요. 아유, 아유. 사장님, 이거 뭐 어떻게? 아유, 어, 많이 발전했네. 예, 이 정도면 아담하죠. 예, 예. 어, 고기 잘 쓰네. 소리 있어야 되는데. 야, 너무 크다 여기. 아, 잘 안 되네. 맛있다. 형, 이거 그냥 써도 돼요?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솔. 써. 왜? 달아놓으면 되지 뭐. 자. 아이고야. 또 보자. 어휴. 야, 살바 참치야? 이게 사이살이야, 사이살. 이 뼈, 이게 이제 소고기 맛이 난다는 이 뼈 사이에 있는 요것만 딱 먹어. 이건 뼈래서 못 먹고 요것만 딱. 그 이따 형님 저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유, 물론이지. 고맙습니다.
형 이건 좀 이따 나가. 응, 그렇게 할게요.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아, 기름이 기름이 완전 이거 그 참치 뱃살 같아. 라면 말아드릴까요? 네. 라면 맛있게 말아. 우와. 라면은 좀 이따가 좀. 네네네. 취향껏. 맛있게 먹을 스타일로? 한 모금씩. 네, 네. 이거 보세요 겉에 기름 봐. 와사비. 그러니까. 다 올랐어. 근데 이게 소주잔이 안에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맛있어요. 찜이 안 싸네. 너무 맛있어. 좋죠. 맛있어. 직접 사갖고 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방어 노래를 불렀는데. 아, 진짜 그래? 진짜. 세상 이게 진짜 제주도에서 나왔어. 너무 맛있다 방어. 이거 지금 비행기 값도 안 나요. 언제 그렇잖아. 약간 장사꾼 같았어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결혼 안 하셨구나. 너 그래서 네. 멀리 멀리 쳐줄 거냐. 네 딱 돌아봐. 김 거 있으니까. 돌아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저도 안 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저 33이요. 괜찮아요. 이분들 몇 살에 결혼하시는 거 한번 여쭤보십시오. 얼마 살에 하셨어요? 28. 다 20. 저는 38이요. 38? 네. 아니 결혼은 언제? 38. 아? 나 48. 48? 아니 결혼을 결혼 이제 미야 콜라 그만 드려라 콜라 그만 드려라 아 우리 대장님 회장에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술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결혼식 1월달에 했는데 서른 하나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엄청 축하해 주셨어요. 아 그 나이에 드디어 그 진짜로 네. 저는 몇 살처럼 보이세요? 마흔둘 정도? 오 감사합니다. 43 됐는데 이번에. 오, 아, 결혼하셨잖아요. 아, 네. 아, 동생! 야, 이거 다 동생들이네. 엎쳐, 엎쳐. 저랑 동갑이에요. 아니, 저도. 아, 그러네. 친구네. 80년생. 제 와이프가 진짜 방학하면서 이 방문자면서 일을 많이 해줬어요. 어 진짜 고마워 진짜. 아 갑자기요? 아니 말했잖아. 울지마 울지마 아니 콜라 드시고 아니 갑자기 왠지 영상 편집이 마음에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 그죠? 아니, 네 이해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제가 카메라 봐야 돼? 아니 앞에 봐. 여기 선배님 여기 이거 돌아가요? 대장님 지금 방학간에 계신 지금 사모님을 위해서 한마디 해서 네 자기야 안돼 집중해. 아 존중해줘.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나 방문대 하면서 뒤에서 포즈해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 안 해. 사랑해. 우와. 울지 마. 아 눈물 나 올라 진짜. 아, 동생도 한마디 해. 아, 사장님 나. 아, 미안해. 아, 한번 여기 보고 사. 정훈아, 우리 김현, 김혜라, 김유라 너무 잘 키워주고 건강하게 키워줘서 고맙고 너가 항상 미안하다. 이 진짜 잘 한번 해보자. 오, 고맙다. 멋있다. 사랑한다. 오. 아, 저희 동갑이에요. 형님 그렇게 하시면 절마 쓰레기 동생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한살 형이에요. 됐어. 벌써.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마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오늘 진짜 태훈이 형도 고생하셨네요. 광주까지 왔다 갔다. 광주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청보로 가요. 또 광주에 있는데? 광주까지 가요? 그리고 오늘 또 효진이 형이 주방을 다 왔다 해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진짜 고마워. 형 근데 저 기억하시죠 형?
갑자기? 나이트에서 봤나? 아니 예고에서 나이트에서 봤나? 아니 오빠 우리... 오빠 저 몰라요? 오빠 저 기억 안 나요? 너 그때 머리 길었잖아. 그때 입 아니 저 기억 안 나요 진짜? 와 아 섭섭한데 난 우리 단막국도 갔다고 그죠 형 괴물 아, 맞아 괴물에서 그때 박사님 네 그 저기 부검이 형 제대로 부검한 거 맞아? 아 지랄 어 부, 그리고 복도 씬도 찍고 식당에서 찍고 네. 아니, 다 기억하고 형이 형이 그때 주인공이셨거든 그때 참 고마웠어요 뭐야 저기, 아니 아까도 해주셨다 어떤 게 고마웠다 형한테 아 형이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잘 챙겨줬다고 아 내가 뭘 진짜 내가 뭘 진짜 아 저기 아야 아 해피엔딩이다 야 기억 안 나요 이거 되게 불안한 거였는데 요번에 해피엔딩 아 어떻게 기억이 안 나 그 탄수화물 먹고 싶은 사람들 얘기해 국이 있어 국? 어 무슨 그 우리 거기 덕인에서 준 국이 있어 된장국 어 내일 그걸 일단 아침밥 먹어도 되겠다 경호는 지금 달라는 거 같아. 아니 근데 그거 꺼내서 끓여야 되잖아. 자, 형 그러면 좀. 형 내가 이걸 끓여주면 형 내일 안 갈 거지? 아니야. 아 오늘 안 갈 거지? 아 내일 밤 촬영이긴 한데 오늘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갈 장에 가야죠. 형이 오늘 저거 다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야채 소문을 해야 된다 네가 아. 그럼 너 없으면 또 나 그게 이용 못해 저도 오늘 창고 어.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거는 근데 형 진짜 중요한 존재야 그러면 아침에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 게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못 가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저기 소문한 거를 내가 어떤 그람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거는 누군가한테 되게 전달을 해야 돼 왜냐면은 다 안 담아놓고 나머지는 저기 넣어놨단 말이야 아, 그걸 또 소문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단가를 내가 그걸 알려줘.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설탕을 아까 가져왔잖아. 설탕이랑 된장을 저쪽 뒤에 창고에 놨는데 혹시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내가 알려주고. 네네네. 네. 와, 지금 입술 왜 앙 다 담았어? 뿌듯해. 아니 또 이상한 거더라. 아 내가 할 일이 있어. 민망해서 그래. 민망해서. 됐어요? 아니야. 내 머리 왜 맞죠? 근육이 좋더라고 옆에. 와 이거 보세요. 딱 여기 어떤 싱싱한 개불 같았어. 개불이야. 싱싱한 개불. 오케이. 너는 내일 선현이한테 그것만 딱 해. 아무것도 하지 마. 형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알았어. 실제로 그 두 개만 딱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잠겨져 있는 창고 있어 비밀번호 있거든? 어. 그것도 내가 비밀번호 아니까 그것도 너한테만 알려줄게 몇 번이야? 너한테 아 그건 내가 설레만 너 사장이야 아 사장님이네 아니 네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안 올려 나름 그게 안 알려준 그 안에 아니라. 중요한 게 많이 있길래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알려줘 아니 그리고 또 설현이가 내일 아침 떡국까지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야 진짜? 응 대박이네 근데 여기 떡국떡이 있어요? 있어. 여기 방 아까 밑에 있어. 한번 이 동네에 한번 보여줄 겸 이렇게 쓱 갔다 왔다. 자, 고생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밤 촬영 끝나고 바로 오면 되겠네. 다시 일로. 가야죠. 네, 봉지 드릴게요. 1,900원인데요. 이거 누구시죠? 김가루가 있을 텐데. 밀가루요? 김가루. 김가루요? 김가루가 없었니? 어디 어디요? 고기. 아. 그거? 선배님 저 가도 되겠죠? 고기 쪽으로. 나 혼자 놔두면 안 되지. 아, 이거 저 아, 가면 안 돼요, 사장님. 제가 지금 고기를 해야 돼. 뭐야, 오빠? 이성 오빠 거의 뭐? 진짜 완전 셰프가 다 됐네. 미안해. 오래 걸려서.
김 부셔서 만들 수 있는 김이요, 오빠? 어,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김 있잖아. 네모난 거, 박스 이게 그런. 콜라 어디 콜라? 아니 어디 있어요? 와, 진짜 다 바쁘게 일하네. 잠깐만, 이쪽에도 있어요, 선배. 이쪽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합쳐야 돼. 요거야? 요거? 응? 요거? 그건 했어요. 잠깐만, 뭐랑 합쳐요? 요거랑, 그쵸? 요리랑 마이즈랑. 됐다. 마음도 없더라, 마음도. 돈이 어디 있어? 얼마, 몇 개? 그거 지금 우리는 없는 것 같아. 사장님이 안 갖다 놓은 것 같아. 경희야! 네! 잠깐만 봐봐. 와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아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7,200원이에요. 오케이. 고마워. 아마도 이거 가져오세요. 네인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네인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네, 조금만 일어주세요. 네, 아예 맞아요.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어, 저기 뭐야? 더 빨리 해드릴게요. 뭐야? 나 사실 눈이 하늘주다는 거 생각하고 있었어. 뭐야? 더 빨리 해드릴게요. 왜 그래?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아니, 알바 괜히 오셨어. 아, 정말. 잠깐만, 저기 좀 무슨 상황인지 좀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촬영이 아니라? 아니, 촬영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왔죠. 진짜? 진짜. 어떻게 봤어요?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뭘 안고 있어, 또. 아, 왜 저러는 거야? 미치겠네. 자기야, 언니가. 어, 선배, 안녕. 전혀 모르겠어. 선배,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눈도 했는데.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렇게 생각했어. 아, 되게 했다고 할 게 있는데. 언제 인사를 드려야 되나 계속 앞에서. 어? 인사를 자기 같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 가방 주세요. 오빠. 알았어? 어, 인사했어. 언제요? 오빠. 아, 둘이 같이 드려야 하니까. 네. 어, 저 제가 할게요. 선배님, 제가. 자기가 얘기했구나. 나 아니야? 아, 효주가 나오겠다고. 인사해 빨리. 인사해 빨리. 오빠 저 어떻게 해요? 자기야 가방도 저기다 줄까? 오빠. 오빠 저 좀 멀리서 보니까 거의 완전 셰프던데. 아니야. 아, 양현이가 왔어요. 어? 뭐가 또 왔어요? 뭐가 왔다고? 뭐가 왔다고? 어? 아니 뭐 여기 뭐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다 해. 아니 셰프의 정의. 야 빨리 대충 와봐. 가장... 대충 여기서 준비하고. 어, 저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냉장고 되는데. 넣어줄게. 소고기만. 어. 냉장고에 넣으면 되거든요. 가, 어디 있어요? 야 효주야. 네. 잘 왔다 저기. 네. 제 혜수 선배님이. 네. 저쪽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어? 힘들어 하신. 아닌 것 같아? 되게 정신이 없어 보이시긴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대. 즐기고 그래?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안녕. 웬만하면 만나시는 거예요. 아까 만났지만. 아까 만나 소리? 아, 2,500원이요. 잘라줄게. 안녕. 아, 나는 고기 썰다가 막 소리 지르길래 무슨 일 난 줄 알고. 이거 먹어도 돼요? 벌써 당 떨어졌어요? 저 바다 코코넛도 샀는데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바다 코코넛. 아, 결제하셨어? 결제했는데. 뭐야?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조용히 와서 조용히 결제했는데 결제했어? 선배님이, 네 결제했죠. 누가 했어? 선배님. 나겠지 뭐.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알았어요? 결제할 때 아무도 몰라서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결제할 때 알아. 이번에는 얼굴을 봤는데 눈을 봤는데 효주 씨 닮아서 한효주 닮았다 생각하고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마스크를 벗는데 진짜 한효준 거야. 아, 그래서 뭐가 놀라신 거야? 쪼이든 쪼 테이프 있네. 치우.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아니 뭐 난 이건 처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그치. 좋잖아. 아 설현 씨는 하고 가셨고. 한효주 씨, 한효주 씨.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요. 네네, 그럼요. 당연히 드셔야죠. 한효주 씨 있어요? 네. 진짜 드라마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죠? 지금 드라마... 안녕하세요. 자기야, 며칠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효주 씨. 이게 그렇게 재밌어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어봐. 네. 왜요? 아, 네. 현금. 500원. 감사합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자, 이제 B 와. 자, 와. 명 씨 와. B. 아, 카드네요. 카드. 영수증 좀 주세요. 아니, 아니, 요거는 여기 찍어. 눈 꽂아. 여기다가? 꽂아. 이렇게? 그렇지. 꽂아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카드 했잖아. 네. 요 카드 매출. 네. 쉽지? 네. 괜찮은데요? 카드 매출. 알겠습니다. 어머, 네. 강아지 안녕. 뭔가 어울려, 효주 씨는.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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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으세요? 아니요, 물건 놨던 것 같아요. 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뵙고 뭔가 물건 놓으시길래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예인 한 분 좋아하시는 그분이라서. 제가요? 네. 어우 영광입니다. 여기 막 심장이 멈추려고 합니다. 아 진짜 딱 한 분 좋아하시는데 그게 저예요? 네, 너무 팬이라. 정말이에요? 네. 아 근데 어디야? 가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휙 가세요? 저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효주 좋아한다면서요? 원래 남자 팬들은 저래. 가세요. 저 배는 뭐지? 아 효주 그거 한다고. 아 브라운 치즈 배 그거. 어, 일단 하나 한번 해보고. 시범 삼아 한번 해보고. 우리 맛 보고.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알죠? 어. 솔직하고. 아 나는 호되겠네. 알지. 스타일이야. 알지. 바로 회철이 꺾어오지. 알지, 알지, 알지. 여기 빗자루 많아. 아이고야, 큰일 났네. 빗자루 더 어디 갔다 치워야겠네.
선배님 저거 한번 맛보시죠. 자기가 비주얼도 참 이쁘다. 괜찮아요? 색깔이 배랑 같이 해서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식감도 좋고. 이걸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실제랑 같이, 배랑 먹어? 같이. 당장 나가. 야, 이거는 뭐. 맛있죠.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매운 음식이니까. 어, 라면이랑 그런 거니까. 나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 포크만 나가면 되는 건가? 이따가? 젓가락이 낫지 않아요? 젓가락이 나? 그럼 젓가락을 한번 바꿔드려야 되나? 아니면 먹던 걸로 그냥? 포크로... 이거 나갈 때 포크가 나가. 포크... 포크로 될까? 잘? 오빠 포크로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근데 포크를 안 쓴 지 꽤 돼가지고 잘려, 포크로. 젓가락으로 집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시작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추하게 먹어서. 그럼 오늘은 그 뭘 하지? 안주를? 아니 그럼 메뉴를? 저녁에? 두 개예요. 점심이랑 똑같은가? 네. 그래? 저녁 식사로 라면이랑 우동만 파는 거 괜찮아요? 뭐 딴 거 할 거 없어요, 오빠? 명란젓 꺼냈어 지금. 오. 야, 파스타 대용량을 안 해봤는데. 안돼 너무 안 야 안돼 어 방법이 없지 어 근데 망했어 근데 아니야 망했다고 아니야 망한다 말하지 마 녹았어요? 이제 슬슬 메뉴 받으시죠. 네, 주문. 아, 주문 받으세요. 큰 대기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커피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되겠네. 여기 저기다. 아, 언니 저거다.
나는 명란 파스타라 그랬더니 명란젓, 명란젓 그거 들어가고 이거네. 그게 맛있네. 라면도 먹어봐. 쫄깃쫄깃해. 언니 집에서 해먹어도 되겠는데 맛있는데? 파스타 누가 했어요? 제가요. 우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해먹으면 이만 나올까? 맛있네. 못하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난 몰라. 내가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자기는 계속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딱 올 것 같으면 바로 뛰어나가고 그러더라. 사장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너무 이뻐하잖아 지금. 난 너 없으면 안 돼. 사장님 나도 좀 열심히 했는데. 오빠. 저는요? 정말 어떡하지? 됐어 엄마네. 음식이 있으니까 좋네. 일단 생고기를 먹고 요걸 먹으면 되지. 자, 이걸 사왔어요? 응. 설날이니까. 설날에 원래 이런 게 고기 이렇게 같이 꺼먹고. 난 몰랐어. 뭐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자기 너무 세상에 선물도 다 사오고 너무 이쁘지? 진짜 너무 이쁘지? 마음 내서 와준 거죠. 그거 알아요? 저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이 이렇게 꼭 안아줬거든요. 아 그랬어요? 자기 이쁘지? 저 울었잖아요. 네. 아니 울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분도 아니, 그래서 본 거야. 선배님의 그 이 표정에 뭔가 버튼이 있어. 알지 알지. 너무 따뜻해. 자기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음이. 저요? 응. 아, 그러면 일단 다들 갈아입고 있으니까 야, 이게 딱 일 끝나고 이렇게 먹는 맥주가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아.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나 아까부터 진짜 손님상에 앉아서 먹을 뻔했어. 저도요. 이게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제가 저 되게 솔직한 거 아시죠? 그럼 너 먹지 마. 먹을만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네요. 저희가 바빠가지고 언니는 또 맛있어. 촬영하고 있다고 이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을 못 봐가지고. 오빠 맛을 안 봤는데 어쩜 이렇게 하세요? 그냥 타고 난 거죠 뭐. 맛있네. 천재? 어떤 요리 천재? 너무 맛있다. 와. 저도 20대 때 뭐 여러 번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만 뵀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같이 하면서 진짜 오빠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맞아. 생각하고 참 많이 정말 보고 참 배려가 많아. 오빠가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챙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고마워. 네? 고마워. 나가 계실래요? 좀 더 남았는데. 내가 30분 뒤에 올게. 진짜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잘 못해줬거든, 효주한테. 아, 뭐 잘해줄 만한 그게 없죠. 네. 뭐 그게 뭐 잘해주고 뭐 그런 게 있을 네. 건가. 효주가 보기에는 되게 그치 일찍 데뷔해서 더 선배처럼 보였는데 근데 내 나이도 26인데 뭐가 뭐 사실 여유가 있었겠어.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효주한테 조금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못 챙겨주고 그리고 상처까지는 난, 혹시 신뢰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좀 하게 아니 근데 효주 씨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속이 깊어요. 그리고 되게 우직해.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보통 배우들 그냥 이렇게 만나면 좀, 솔직히 좀 털털하잖아요. 진짜 털털해. 아, 효주는 털털하죠. 진짜, 진짜로. 가장 털털한 것 같아. 내가 만난 우리 여자 동료들 중에서. 좋은 거,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꾸밈이 없는 거야. 꾸밈이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 좋은 거. 근데 막 5분 정도 나가 있을 정도의 칭찬은 아니었어. 칭찬은 아니었어. 근데 괜찮아. 네, 괜찮았어. 예쁘고. 그러면 형이랑 불러도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고기 좀 굽지 이제? 아, 그 굽을까요? 제가 굽겠다. 이제 쇼타임이야. 우리 저기 선배님. 선배님 저기 고기 다 떨어지니까. 네. 아, 그게 그러면. 지금 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 아유, 잘하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요, 맛있겠다. 그게 고기 굽기 정도는 저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요. 알겠습니다. 어쩌다 알바생, 여전히 알바생. 미디움 레어는 지금 드셔도 됩니다. 네. 됩니다. 땡큐. 와우, 드셔보죠. 고기도 맛있고 잘 구웠어요, 그치? 아연석 씨, 효주 씨도 좀 먹어야 되는데 효주 씨가 너무 못 먹네? 아니요, 아니요, 먹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없어져요. 다행이다. 맛있다. 수위가 좋네. 녹아요. 맛있다, 맛있어. 차차차차. 그러면 다음 판 제가 구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저 우리 옛날에 히말라야에서 그 삼겹살 그거 구운 것 때문에 아이고 에피소드 많았어요. 히말라야 저희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그런데 광고 때문에. 근데 그때 진짜 히말라야를 두 번이나 같이 갔다 왔는데 오빠가 낭만이 있다는 건 내가 그때 알게 됐어. 히말라야 그 산의 정상에 산 꼭대기에서 꼭 오빠가 라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먹는 라면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그건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서 라면을 이거 꼭 하나만 끓여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끓이면서 김광석 노래 트는 거예요. 자기 김광석 노래 들어요? 근데 좋아요. 오빠가 진짜 멋을 떨듯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기억에 남는 거였죠. 되게 오랫동안. 아니 거기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했어. 라면. 한 번은 너무 추억이다. 너무 추억이다. 예, 네, 진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됐어요. 오빠 덕분에 나도 추억 만들어줘. 나도 저는요, 저는요. 나는. 여보세요. 예, 가지고 가요. 예. 자기는 오늘 바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2시 도착해요. 어떻게? 저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그래, 효주 재밌었어 오늘? 괜찮아? 그럼요. 저 오늘 처음 여기 딱 걸어 들어왔을 때. 그때 제 눈으로 담은 그 그림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마치 하나의 만화처럼. 이게 진짜 아니죠, 근데 좀 고구마 사장님이 이렇게 되네?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고구마 차 사장님 여기 밖으로 나가졌어요.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참 머리를 진짜 즐겁게 하더라. 선배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계속 또 후배 칭찬만 하시겠지 이러면서 왔어. 사실 진짜 선배님 좋은 얘기를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진짜 선배님의 좋은 점 우리가 저것도 널리 좀 이만큼 하고 싶어 알리자 그러니까. 계속 모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나는 실제 나보다 나를 너무 작고 좋은 사람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어른 같이 많이 느껴요. 근데 나는 어른도 아니고 나는 나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좋은 그렇지는 않아. 지내다 진짜로 보니까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선배님이 뭘 이렇게 잘 하시고 잘해 주셔서 선배님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지. 그냥 선배님 내가 너무 좋아. 있는 그대로 선배님의 그렇죠. 그냥 그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너무 네. 좋은 거예요. 땡큐. 정말 고마워요. 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네. 내일 너무 피곤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웠다. 그때 너무 고생하고 아이고야 내일. 내일까지 고생 좀 하겠습니다. 땡큐.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님 내일 화이팅 하세요. 선배님. 따라가.
가면 안 돼요? 제발. 자꾸 이러시네. 어, 자연스러워서 놓칠 뻔. 빨리 모셔. 뵐게요. 자기야 조심히 가요. 네. 자기 안녕. 네, 고마워요. 안녕. 바이. 자기 내일 화이팅. 네. 할게요. 가네. 고마워.